군인들 이거 보세요. 이거 땅콩같이 생겼죠? 근데 이 안에 땅콩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열면?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셋. 으아! 이게 뭐야? 으, 징그러워. 오 완전 쥐다. 아 이게 뭐야? 이거 쥐잖아 쥐. 이 안에 엄청 끔찍한 게 들어있어. 이따 오리온이 오면 오리온은 속여볼 거예요. 키키키키 오미키. 이거 오리온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다녀왔습니다. 와우. 오리온 왔다. 오리온. 야 오리온. 어 손에 그거 뭐야? 아 이거 땅콩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재밌는 땅콩. 재밌는 땅콩? 와 색깔이 그게 뭐야? 신기하네. 신기하지? 열어보면 진짜 재밌는 게 나와. 에 뭔데? 줘봐. 열면 신기한 게 있다고? 뭔데? 어 이게 뭐야? 아! 이상한 게 나오지. 아 이게 뭐야? 쥐야 벌레야? 아 진짜 웃겨. 아 뭐야? 아유 끔찍해. 쥐 같은 거. 재밌다. 아 오리오 놀리기 엄청 재밌네. 다음은 남벤장 놀려야지. 아 엄청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아 심장이 내렸는 줄 알았네. 엄청 깜짝 놀랐네. 아. 오 개구리 알이 이렇게 가는 바나나. 캐캐캐. 이거 바나나인데 이 사이로 이렇게 하면 엄지 사이로 하잖아. 이렇게 사이로 지나간다 개구리 알들이. 재밌다. 캐캐캐. 아 터트려 버리고 싶다. 에이 개구리 알 터트리기로 놀이할까? 아 어제 누나가 개구리 알 물려놓던데. 아 너무 졸려. 아 어제 너무 늦게 자고 너무 일찍 일어났어. 아 한숨만 자야겠다. 어 잘 건가 본데? 그럼 개구리 알은 내가 가져간다. 제티게. 엄마가 잠을 수 없어. 빨리 손 댔어. 야! 너 그만하지 마! 오리온의 신. 야! 너! 오 신기하다. 어제 오바키 누나가 불려놓은 개구리 알을 제가 조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캐캐캐. 오 개구리 알 만져볼까? 우와! 우와! 신기하다. 알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 어. 아, 손으로 잘 안 잡혀. 이야, 엄청 맛있어. 오, 그 다음에 검은색 개구리 알도 있어. 검은색 개구리 알은 타피오카 같은데. 먹어버리고 싶다. 우와. 우와. 어, 이걸로 방향제 만든다 그랬는데, 이 정도로 많이는 필요 없겠지. 이 주사기에 개구리 알을 넣어서 쭉 짜면 개구리 알이 으깨져서 나온대요. 너무 재밌겠죠? 재밌겠다. 한번 해봐야지. 오. 개구리 알을 오 넣어서. 오 이거 너무 커서 잘 안 들어간다. 우와.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짜볼까요? 오, 봤어? 오, 우와, 오, 이렇게 나오자. 우와, 이렇게 나오고 흰 색깔 나오고 이번에는 파란색 나오고 오, 우와, 오, 그 다음에 보라색 나오고 우와, 색깔 잘 나온다. 우와, 개구리 알이다. 오, 으깨졌어. 헤, 재밌다, 개개. 개구리 알이 뽀개진다. 우와 우와 이거 만지면 느낌 되게 신기하다. 우와 우와 다 으깨졌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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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이거 웃긴 거를 지퍼백에 넣어주면 말랑이처럼 만질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해. 주사기 넣어주고 넣어줄게요. 오, 우와 색깔 예쁘다. 우와 레인보우 색깔이야. 오 마지막 개구리알. 오 우와 색깔 검은색 개구리알 궁금해. 오 검은색 개구리알 색깔 신기하다. 아 그 다음에 여기를 꼭 닫아주면 우와 우와 이거 느낌 좋다.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우와 이거 6학년한테 선물로 줘야겠다. 우와 이제 으깬 개구리알을 팝잇 위에 뿌려볼게요. 오 하나 둘 셋 아 채우기 재밌다. 우와 이거 팝잇에 넣으니까 재밌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 팝잇. 아, 네, 이제. 오! 아, 네, 이제. 오! 오! 봐봐. 여기 밑에서 올리면. 오! 오! 개구리알이 뽕뽕 나온다. 이거, 근데, 슬라임에 넣어도 재밌겠다. 재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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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개. 에? 슬라임을? 슬라임을 꺼내서. 우와! 여기에. 일단 개구리알을 먼저 넣어볼게요. 개구리알을 이만큼 해서 넣어봅니다. 후후. 아, 오. 우와, 들어갔다. 봐봐, 뒤집어 볼게. 하나, 둘, 셋. 후. 우와. 이 안에 개구리알 갇혀 있어. 어 튀어나온다. 우와 어. 아 나 엄마한테 혼났다. 헤, 괜찮아 엄마 아직 없으니까. 예. 오 개구리알 다 튀어나오네. 아 이제 개구리알 으깬 걸 넣어봐야지. 오 이제 으깬 걸 넣으면 안 빠져나오겠지. 우와. 우와 그 다음에 아까 으깨놓은 것도 다 넣어버리고 팝잇에 으깨놓은 것도 하나 둘 셋 해서 다 넣어버리고 우와 그 다음에 닫아주고 우와 우와 뒤져볼까? 하나 둘 셋 이 안에 개구리알이 엄청 많이 들었다. 이야 오 우와 개구리알 엄청 많이 들어갔어. 우와 오 바풍을 하면 어떨지. 바풍 우와 오우 개구리알들이 바풍했는데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다음 다시 바풍해볼게. 바풍한다 하나 둘 셋 바풍. 아 좋대 바풍. 아 우와 여기 개구리와 터진 말랑이 알갱이들이 있어. 우와 슬라임에 개구리알을 깬 거 넣은 거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에? 재밌다? 엄마 아직 안 왔어? 어? 뭐냐 너? 개구리알? 어? 벌써 일어났어?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어려운? 이거 내 개구리알 아니야? 어제 내가 불려놓은? 아 그게 맞는데 아 그게 맞는데 아 뭐냐고 내가 어제 방향제 만들려고 불려놓은 건데 왜 네가 다 쓰냐고. 아 미안 근데 이거 봐라 진짜 재밌어. 개구리알 부시기 해볼래? 이씨 재밌어? 봐봐. 오, 야, 이거 재밌다. 그치? 그치? 재밌지? 개.
뭐예요? 이게 다 뭐야? 아우 개구리야 이리야 이거? 늦게 났어? 아우 내가 못 살아. 아우 머리야. 야 오리온 오비티! 옛날 옛날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살고 있었어. 허허, 이 지혜로 모든 일을 해결하니 참 좋구나. 내 무슨 일이 와도 다 해결할 것일세. 하하하하하하.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돌려줘. 에헴,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이냐, 케케케. 자름이 아니라 둘 다 똑같이 생긴 인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양갈래가 자기 인형 잃어버렸다고 찾고 다니더니 갑자기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인형이 사라졌습니다. 저 인형은 분명 제 것입니다. 허허. 아닙니다. 이 인형은 제 겁니다. 스텔라 제가 자기 거 잃어버려 놓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뿌! 누구의 말이 옳단 말이냐. 생각을 해보자, 생각! 내 건데, 뿡! 오키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 인형이 누구의 인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맞춰보세요, 캐캐캐! 캐캐캐? 근데 오리온 너 진짜 똑똑한 왕 맞아? 허허, 오리온이라니! 저는 지금 솔로몬 왕입니다, 허허. 근데 너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멍청하지 않아? 멍청이라뇨? 난 안 멍청이. 캐캐캐캐캐캐캐캐. 저는 천재 솔로몬입니다. 캐캐캐! 우기기는. 수상한데? 내 인형 판결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내 인형이라고? 우기지 마! 원래 저 인형은 원래 내 인형이었어, 뿌! 그럼 얼마나 그 인형이랑 친했는지 말해주겠나? 우리 샤샤랑 나는 아리엘 상점 갔을 때도 놀았고 춤도 췄고. 와우, wow, doesn't make sense. 미션도 같이 해냈고. 말도 안 돼, 내가 따라하고 있어. 와우. Wow. 나는 샤샤랑 떨어져 산다는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어. 야, 나랑은 뭐 추억 없는 줄 알아? 혼자 밥 먹는다, 뿌뿌. 나 혼밥 할 때마다 같이 먹어주고. 소금 놀이 할 때도 같이 해줄 사람 없는데 샤샤가 같이 해줬다, 뿌. 엄마가 우리 애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거든. 한번 먹어볼래? 뿌! 맛있어? 뿌! 뿌! 그러니까 당연히 저 인형은 내 인형이지, 뿌! 어? 근데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 점이 있습니다. 태그에 점이 있습니다. 이거 뭐죠? 저건 내가 제 샤샤를 표시해놓은 겁니다. 나도 해놨어! 나도 그 점 해놨다고, 뿌! 어허,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당황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니야, 헷! 자, 다들 진정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캐캐캐! 제발. 저의 판결은, 여봐라! 칼을 가져와서 이 인형을 반으로 갈라라!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 그래, 나도 못 가질 거면 반 갈라버려, 흥! 그러지 말고 그냥 양갈래 주세요. 샤샤를 자르면 안 됩니다. 갈래는요, 가르고 빨리 집에 갈래요, 뿌! 내 판결은 이것이다. 진짜 주인은 스텔라! 당신이다! 어째서? 이 인형의 진짜 애착을 갖고 있는 진짜 부모는 스텔라이다. 스텔라는 이 인형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텔라는 차라리 양보하는 편을 선택했다. 에잇, 나도 양보할걸.
따라서 이 인형은 스텔라에게 돌아간다. 감사합니다. 샤샤 드디어 찾았어. 샤샤 정말 다행이야.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친구의 인형을 빼앗은 양갈래는 감옥에 가두도록 한다. 아, 감옥! 감옥은 절대 안 돼! 감옥 안 돼! 으악, 내가 진짜 감옥에 오다니 말도 안 돼! 내 인생은 끝났어! 감옥에서 나가려면 반성문을 써야 되는데 열장을 어떻게 쓰냐? 발 부러진다 뿌! 양갈래 스텔라? 난 너의 인형을 찾았어. 정말? 진짜네? 어디서 찾았어? 피아노 학원 갔더니 거기 있었어. 아, 그랬구나. 내 인형을. 너도 인형이랑 추억이 많아서 그런 거라 나 이해해, 양갈래. 스텔라, 넌 정말 착해, 뿌. 내가 너 거 뺏어놓고 내 거인 척해서 미안해, 뿌. 이제 괜찮아. 우리 둘 다 인형을 찾아서 다행이야. 힝, 다행이다. 이제 양갈래 풀어주면 안 돼요? 나 용서했어요. 오호, 정말 착하구나. 그럼 너의 소원대로 양갈래를 풀어주겠다. 깨깨깨. 우와, 스텔라 고마워, 뿌. No problem. 좋아. 우리 아빠가 나중에 일본에서 산리오 박물관 데려다 준대, 뿌. 잘난 척은. 누군 못 가서 안 가는 줄 아나? 거기서 엄청 맛있는 키티 스테이크 모양 먹을 거다. 잘난 척 되게 하네. 그리고 나 이번에 성적 한 100점 맞았잖아, 뿌. 양갈래, 선생님이 이거 주래. 이번 시험지 라는데? 20점? 에? 이게 내 거 아니겠지, 뿌? 여기 너 이름 써 있는데? 이 뭐야? 100점이 아니라 20점이네. 이거 순 거짓말쟁이 아니야? 거짓말 아니다, 뿌. 왜? 뭐가? 쟤네 아빠 되게 부자라던데. 그것도 다 거짓말 아니야? 진짜거든, 뿌. 막 기사도 있고 그런다던데. 난 생전 본 적도 없음. 이거 다 쓴 거짓말쟁이 아니냐고? 갈래 아가씨,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몰라요, 얘기하기 싫어요. 기분 안 좋아요, 뿌. 아빠, 갈래 속상해, 뿌. 뭐라고? 그럼 오늘 저녁 일본에서 먹는 거야? 산리오 뿌!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인형 찾고 친구 용서해주기 돼! 네.